오늘은 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ADX를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한샘, 세 번째는 나스미디어와 네 번째 사마네트워크 보고 있습니다. 네, 전문가님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. 자, 오늘은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첫 번째로는 ADX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시가총이 뭐 큰 종목은 아닙니다.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유통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 인텔과 삼성의 파운더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삼성의 파운더리 사업 파트너로서 좀 외주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일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기대해 본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난주 ADX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웨이퍼 기반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개발에 돌입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만 이런 호재성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반영에 대한 기대감들도 또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유상증자 일정이 좀 잡히면서 이제 좀 자금 납입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샘은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. 주방 및 종합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M&A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제자리로 좀 가까이 돌아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. 우선 좀 고평가 논란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M&A 이슈에서 당 20만 원의 가격을 책정받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실적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이 5,68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현재 제자리에 돌아온 가격대에서 2차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 시 좀 모아가는 전략들로서는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샘까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